예, 이제 요즘에 외부에서는 마스크 없이도 이제 다니는 시대가 드디어 됐네요. 그죠? 우리 한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실내라서 저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네요. 그죠? 요즘에는 제가 물론 새로 촬영하는 강의도 있지만 기존에 촬영했던 강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또 새롭게 뭘 준비하시는 건 없을까? 되게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서요. 제가 또 기존에 많이 촬영된 강의를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좋은 점이 이렇게 새로운 강의를 기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또좀 빨리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.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앞서가는 강의 이렇게 타이틀을 좀 달아서 여러분들이랑 좀더 빨리, 그리고 좀더 빨리 해야 좀 여러분들이 탄탄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앞서가는 강자, 이렇게 아마 시리즈가 조금 나가지 않을까. 그런 예고도 좀 해드리고, 그첫 번째가 바로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언제요? 한참 뒤인가요? 더더군다나 의편은 시험이 이제 대부분 1월에 잡혀 있기는 하죠. 그런데 이제 뭐 고려대가 작년에도 한명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12월에도 이제 선발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쯤에 자소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의편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의 비중이 꽤 커요. 오늘 그 내용도 좀 해드릴 텐데요.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필요한 이제 준비 사항들이 있죠. 예를 들어 자기 활동이 없으면 자기소개서는 쓸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팩트가 있어야 조금 그 의미 부여는 늘 제가 조금 더 가공하고 좀그 당시에는 좀 의도가 달랐지만 얼마든지 얘기를 덧붙일 수가 있는데 이 일이 없으면 즉그 사실이 없으면 그거는 내용을 쓸수 없죠. 그거는 다 거짓말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봐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래도 우리가 5월이거든요, 지금. 그러면 7, 8월이라고 하는 방학이라는 기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미진했던 봉사활동이라던가 또는 비교과 활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채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미리 이 강좌를 마련을 했습니다. 앞서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경쟁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이겠죠. 자, 그러면 1탄 한발 앞서가는 의편 대비 그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?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